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퍼플스톰의 홈프론트 플레이 실황 중계 3화 녹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화 녹화하고요. 약간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제가 그동안 위염에 걸려서 한동안 고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연재하던 때였더라? 아무튼 한 반년쯤 전에 똑같은 이유로 뭘 연재를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아픔에 빨리 북한군을 쳐죽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고요. 지금 201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남북 대화의 창을 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욕하지 말라는 거 하고요. 미국하고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핵무기 만드는 거 반대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조건이 꼭 붙어요. 걔네들은 대화를 하자고 해도 반드시 그게 붙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자기네들의 그 체제를 유지시키기 최소한의 요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말이 대화하자 이거지 도저히 대화가 통하는 새끼들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북한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상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북한 군들의 인권도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고 지켜줘야 되는 게 맞긴 하는데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 1차적으로 걔네들이 지키고 나서 말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국민들 굶기지나 말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공산주의가 지네들이 하는 공산주의가 나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 군들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게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군이 미국을 이기고 미국을 제패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해야 되는 건지 까먹었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겠죠. 먼저 내리시네요. 저도 내리나요? 저격총을 주네요. 저격총으로 열심히 게임에서 저격총을 준다는 것은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죠. 가만히 앉아서 저격을 하든가 아니면 천천히 접근을 하면서 잠입 플레이와 동시에 저격질을 하든가 둘 중 하나죠. 잠깐 보기에 이 총에 저격총이 소음기가 달려 있었나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튕겼어요? 게임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통 하고 튕겨가지고 처음부터 이 챕터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를 하다 말하는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천천히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로 게임을 플레이하면 항상 짜증났던 게요. 주인공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속도하고 NPC가 걷는 속도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 멈추다 이런 걸 반복을 해야 돼요. 게임 제작사들이 왜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게임이랑 게임은 많이 해보면서 이거 속도 맞춘 게임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패드로 플레이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NPC 따라가는 속도대로 따라갈 수 있는데 키보드 마우스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이거 뭐야? 우리 편이야? 아니구나. 네, 왜 이런 데서 북한군이 혼자서 여기를 지키고 있는지 지켜도 꼭 왜 여기를 보고 있는지 여기를 보고 있어야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멍청한 것들 알아줘야 됩니다. 네, 무슨 아웃백 같은 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격 짓을 하겠죠. 저격짓? 아무튼 뭐 합시다. 다 쏴죽입시다 우리. Hail to the king, baby. 이거 듀크 누켐 포에버에서 나온 말인데 갑자기 듀크 누켐 포에버가 땡기네요. 다음
실황중계 후보에 넣어야겠습니다. 그 전설의 명작 듀크뉴킹 포에버. 아마 터지겠죠. 아, 돌아왔습니다. 또 튕겼어요. 또 튕겼습니다. 원인 불명. 그래서 지금 다이렉트X 11 이걸 꺼봤어요. 지금 저게 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디서부터 게임이 다시 시작될지, 아마 그 멍청한 북한군을 죽였던 데부터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그 뭐야, 여기 정문에서 뚫고 들어온 트럭이 폭발하기 직전에 이게 게임이 튕겼거든요. 그 말 뜻은 뭔가 갑자기 효과가 많아지면 지금 컴퓨터가 부담을 느끼고 쓰러진다는 건데, 며칠 안 튕겨가지고 이런 버그가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컴퓨터 청소한다고 잠깐 그래픽카드를 뽑았던 적은 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북한이 잘못이에요. 북한이, 아 미친, 북한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눈에 비치는 모든 북한군을 제 손으로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죄송합니다. 여기서 실황중계를 그만둬야 되는 충격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다른 게임들 할 때는 이런 적이 없거든요? 왜 하필 이 게임만 이러는지. 지금 다이렉트X를 꺼서 그런 건지 그래픽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튕기는 것보다는 플레이가 되는 게 낫죠. 오케이, 무사히 들어왔어요. 이제 이게 무사히 폭발만 하면 됩니다. 제발 무사히 터져라. 어? 큰일 났네. 잠시만요.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재부팅 한번 깔고 와야겠습니다. 뭐야? 잠깐만요. 지맴이야, 지맴. 그렇지, 터져라. 올커니. 네, 이 장면을 원했어요. 이 장면 하나 부르려고 지금 몇 번을 첫 튕겼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북한군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북한군이 잘못했어요. 어? 야, 잠깐,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죄송합니다. 아, 청소를 했는데 이 지경이에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재부팅을 한번 갈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천국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번에 재부팅을 하고 왔습니다. 컴퓨터가 굉장히 깔끔한 상태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가 뭔가 컴퓨터를 잘못 다루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최근에 곰플레이어 깔면서 코덱을 하나 깔았는데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동차가 훅 날... 아씨, 왜 이러지? 큰일 났네요. 어허... 대체 왜, 뭐가 문제지? 예, 여기까지 잘 왔고요. 이제 여기서 뭐가 터지면서 빵 할 텐데. 아, 두려워서 게임을 할 수가 없네. 아, 아 죄송합니다. 셔로스터는 마지막 도전입니다. 무결성 검사를 하고 왔어요, 스팀에서. 이것까지 안 먹히면 전 잠시 연재를 접고 다른 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제발 북한군, 난 여기 있다. 날 잡아. 대체 원인이 뭘까요? 아니, 이거 아닌데.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사양을 다 한 칸씩 낮췄어요. 여기에는 어째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로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래서 진행이 되면 다행이고요. 안되면은 깔끔하게 접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자, 일단 사양을 하니까 옵션을 한 칸씩 낮췄는데 보이는 만큼 그래픽의 하향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짝반짝 하는 게 좀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이정 이게 미쳤나봐. 한번 기다려볼까요? 지금 로딩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될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소리가 끊기질 않는 걸 보면은 그 게임은 일단 돌아가고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굉장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지우고 다시 인스톨을 해보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안되면은 진짜로 접어버려야겠죠. 아무래도 편한 게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덤빌 수가 없구나. V싱크를 꺼볼까요? 다이렉트 X는 왜 켜져 있는 거야? 이번엔 마우스까지 멈췄어요.